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 결과에 이어서 이제는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결과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4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표절 의혹을 받은 논문 5편 외에 김 여사가 쓴 수상한 논문이 2편 더 있다는 겁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해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허위 이력을 몇 개 대학에 걸쳐서 또 수십 년에 걸쳐서 또 한두 개도 아니고 20여 건 이상 이렇게 제출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더군다나 교육자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육자든 일반인을 다 떠나서 완전 허위 이력 이어달리기이고. 실제로 한 이력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모집에 김 여사가 제출했던 지원서. 산업체 경력사항에 H컬처 테크놀로지에서 2003년 12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의 설립일은 2004년 11월 30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경력과 대한공간 루프의 경력도 마찬가지. 이력서상의 세 곳 모두 설립 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 전혀 모른대요. 그리고 저희 사실 이 김건희든 김명신이든 이런 사람을 전혀 모르거든요.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지원 학교의 임용 평가 기준표를 확인해 보니 산업체 경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재직 기간을 늘려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원을 하면서 허위 경력과 지금 가짜 수상 기록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했고요. 윤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게 산학 그 연계 그 시간 강사나 다름이 없는 겸임 교수 자리니까 그거를 참고 자료로 그냥 썼고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김 여사는 지방의 전문대에서 수도권의 전문대로 2년제에서 4년제로 점차 이력을 쌓아갔습니다. 서울대에선 직장인이 주말에 다니는 경영 전문대학원을 다녔는데 일반 석사 과정인 경영대학원과는 또 다른 과정입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이력서와 매체 인터뷰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뭐 서울대 석사 나왔는데도 그 무슨 뭐 AMP 과정 뭐 그런 거라고 뭐 학력 위주라고 뭐 난리 났잖아. 점점 이제 뭐 파면 팔수록 뭐 박사까지 나오고 뭐 서울대까지 나오고 하잖아. 예. 서울대도 석사 나왔는데 뭐 허위 학력인데 걔네가 모르고 내가 뭐 최고 경영자 가지고 나온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난 서울대 석사를 나왔어. 경영 석사. 스스로가 석사를 했다고 이제 믿고 있는 것 같네요. 학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당하게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생들에게 그들의 거짓된 말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특정 감사에서 학력을 달리 기재한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대국민 사과 후 질의응답 시간. 혹시 그 과정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응하실 생각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후보께서는 항상 공정과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법 앞에 만일이 평등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가 제출한 22건의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건이 사실... 경찰은 허위 경력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처벌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킬 것이냐. 나 이렇게 교육계, 학생, 학부모, 교수, 교직원을 짓밟아버린 사건, 다른 경쟁자들의 피눈물 나게 한 사건을 처벌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땅에서 본인의 말한 법과 상식과 정의, 공정이 바로 쓰겠느냐라는 호소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4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대학 총장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서를 보관합니까? 저는 제출했어요. 특히 이번에 증인 신청했더니 도망간 두 분 총장들, 특히 국민대 이몽재 총장, 몽골 출장 이후로 들었는데 이거는 이거 도피입니다, 도피. 국감 증인에 나오지 않으려고 도피한 거예요. 이미 해당 대학에서 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국정감사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위조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학술기, 같은 호에. 김건희 여사가 폴리텍 대학 교수 시절에 쓴 논문은 골프 관련 논문에서 설문조사 결과까지 베껴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디자인 논문은 무용 공연 논문을 베꼈는데 표절당한 논문 또한 부동산 관련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편은 표절을 넘어선 위조라고 주장합니다. 골프 연습장 논문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 그 가져와서 쓰는 것, 허위로 만들어 쓰는 것, 이걸 위조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연구 부정 행위들 중에 위조가 가장 좀 심한 부정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골프 논문의 숫자만 바꿔 디지털 논문에 그대로 실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한 설문조사인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하여 위조 논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연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사 학위 장사하는 대학들, 또 이 학술기를 만들어 놓고 돈만 좀 주면 이렇게 학술기 실어주고 그래서 경력 만들어주는 이런 약탈적 학술기들, 이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면 교육부가 나서야 돼요. 나서서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적극적으로 풀어야 돼요.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그 대학 교수를 20년 그 해봐서 잘 압니다만은 네네. 그런 정도의 그 논문 표절 막 그런 것은 그 흔하게 그 있습니다. 만약에 그 논문 같은 게 정말 표절이라면 난 학위 반납하겠다고 예. 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조치를 취해줘야죠. 예. 그게 그냥 전혀 사실 아니고 뜬금없다 그러면. 뭐 본인이 소신대로 그 사실 아니다 뻗치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도 같은 편이 볼 때도 저게 전혀 근거 없는 예. 것을 갖고 야당이 저렇게 우기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들죠.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 죄송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결국 대통령실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을 둘러싸고 여당에서도 표절이라면 사과하고 학위를 반납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이대로 쌓여만 간다면 학문적 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의혹들에 대한 투명한 사실 규명과 인정, 그리고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일 겁니다. 그것이 현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 공정과 상식 아닐까요?
PD수첩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 미분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파트 급매물 실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